단달락은 사실 이제 주제를 막 시작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선망의 대상이고 롤 모델이기도 한데요. 처음 듣는. 왜요? 지금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핫한 DJ 중에 한 명인데. 아니 처음 듣는 데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처음 듣는 데. 아니 진짜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왜 우리로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 칩시다 우리. 네, 그렇다 치고. 사실 잘 나가는 건 제가 되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좀 그냥 잘 까불고 잘 먹고 잘 노는 그냥 그런 DJ거든요 저는. 아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되게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관종이라고 부르죠. 못난 애들 있잖아요. 저도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관종도 약간 구분을 하는 게 막 그렇게 나대는 애들 중에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우리 문서희 같은 경우는 귀여워요 하는 애들이. 네. 그리고 뭐 지금 얘기는 아닌데 사운드 크러쉬였죠 밀러. 네네네. 작년에 그 대회에 참가를 한 걸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봤는데 또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실력이 뒷받침되고 뭐 음악적인 그 프로듀서적인 거나 뭐 플레이적인 거나 이게 뒷받침이 되다 보니 또 그렇게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또 되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강남에서 활동을 한다던가 뭐 홍대에서 활동을 한다던가 서울 내에서 좀 유명한 클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선망의 대상이죠.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실력까지 붙었으면 당연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극찬입니다. 네. 그런 DJ들에게 아까 그 멘션에 계셨던 그 여자 사장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멘토처럼 그 시작한 친구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저 간혹 그 레슨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DJ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뭔가의 그런 틀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됐던 간에 뭔가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그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의 틀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하던 저도 저 또한 경험을 했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뭔가의 그런 시야도 좁아지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 더 잃지 않게 되나.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남들이 막 뭐라고 떠들고 가네 어쨌든 자기 주제 확실하고 그런 일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DJ 믹싱이라는 게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죠. 계속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 레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꼭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 DJ 만약 믹싱을 놓고 예를 들자면은 처음 많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모든 음악이 됐던 간에 그거를 공식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학의 정석을 막 공식 대입해서 부르듯이. 이거는 뭐 정말 올리고, 뭐 이거 DJ 장비라는 건 좀 오그라드는 표현을 하자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붓일 뿐인 건데 네. 그거를 뭔가 진짜 자꾸 공식처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 어린 친구들 하다 보면 그런 그 실수를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그거 네, 그거 포함을 해서 좀 그런 공식의 자기만의 공식의 네. 가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틀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길을 걷되 거기에서 그렇죠. 오는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선을 그어놓고 그거에 이제 갇혀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했던 얘기는 또 자기가 뭐 의지한 대로 가라는 또 얘기를 함과 동시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목표의식을 크게 가지면 사실 중간에 오는 과정들에서 갇힐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목표를 작게 가진 사람들이 보통은 그 작은 목표 때문에 주변의 것들 많이 선을 긋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남들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쵸?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그거에도 여러 나라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려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이걸 이게
좀 어려운 얘기네요 지금. 네, 제가 너무 좀 뭐 포괄적으로 던져서 이해를 잘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그러니까 주대를 갖대. 그러니까 그 뭐 여러 사람을 사귀게 되고 뭐 주변에서 듣는 그런 조언이 됐던 거는 그런 좋은 얘기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수렴을 하되. 네. 그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그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개념이죠. 네. 자기 개성을 확실하게 가지되 그죠.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잃지 않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게 되게 힘든 얘기긴 해요. 네, 그렇죠. 캐릭터를 잃지 않으면서 주변과 또 어우러져라.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얘기예요. 어린 친구들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생각이 있고 막 절대 막 주변 사람들이랑 막 쉽게 막 어울리지 말고 마음 맞는 안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이게 그 절대 아니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이런 얘기가 아 이건 이건 오히려 반대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두 번째 대답을 굳이 드리자면은 사람 많이 사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시야가 트이고 예, 여러 가지 진짜 뭐 인격적으로든 뭐 음악적으로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예, 그거 그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형이 됐던 동생이 됐던 누나가 됐던 누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요약하면 틀에 갇히지 말고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하게 경험해라 이렇게 요약하면 네. 되겠네요. 네, 다양한 경험 통해서 자기의 개성에 대해서 그 고민을 자기가 해답을 얻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해답을. 네, 맞아요. 좀 어렵죠, 사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네. 답변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질문을 모두 드렸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10개의 질문이라. 네, 벌써 10개를 다 했습니다. 우리 또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유명해지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그때는 20개. 네, 꼭 불러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생긴 거랑 틀리게 좀 말 수 없을 것 같고. 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 페북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를 모른다고 가정하면 근데 저는 페북을 봤을 때 네. 과묵하실 줄 알았어요. 오히려 네. 페북에 이렇게 글 잘 안 쓰시잖아요. 네, 되게 짧게 한두 단어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되게 수다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벌써 이렇게 질문이 다 된다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다시 불러주세요. 질문 많이 추가해서. 네. 와우TV 계속 하고 있다면 네. 아, 뭐 그것도 그런데 제가 요즘 또 페북 개인 라이브 방송에 지금 좀 꽂혀갖고 앨범 나오면 제가 그냥 핸드폰 찾아가겠습니다. 네, 페북 라이브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티타임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DJ 반달락 그리고 이대하 씨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와우TV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저기 메인 카메라 보시고 네. 일단 좀 저의 그런 재미없는 얘기들을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재미없는 얘기들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감히 좀 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은 되게 과도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다시 하나 둘씩 되게 체계화되고 자리 잡혀가고 그런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런 식에서는 아까 또 잠시 얘기를 나눴었던 그런 서로서로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라든지 서포트라든지 그런 되게 중요하다고 그 네. 또한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 와우TV 또한 많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앞으로 출연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DJ들에 대한 서포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크게 보자면은 씬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좀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저 먼저 좀 제가 좀 떠드는 거 되게 수다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제가 이 씬에 대해서 가감 없이 좀 떠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겠죠. 제가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저도. 저 많이 열심히 할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저도 트랙 릴리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까불고 다니셔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와우.